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런던에서 왕을 수하기 뭐였지? 찬성 반대. 약간 저희가 배틀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런던으로 어학연수를 갈 때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런던인데, 런던으로 어학연수를 가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상의 팀을 짜서 서로를 울고 뜯고 헬기고 힘줄 내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한국말로 해요? 네, 한국말로 해요. 이쪽 팀이 어디? 찬성. 여기는 런던 찬성팀, 여기는 런던 반대팀. 런던 찬성팀부터 시작을 하죠. 왜 런던이 좋은가? 왜 런던일까요? 일단 런던은 방과 후에 할 게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아요? 일단은 뭐 제일 흔한 게 박물관이나 갤러리나 이렇게 가는 건 너무 흔한 거고, 입장료도 없고, 그리고 쇼핑은 아무 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나가서 사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좋죠.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작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녀봤는데 소셜 액티비티가 일주일에 3개밖에 없는 학교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좀 지루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은 런던에서 어학연수 하면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요. 잠깐만. 막 치고 물고 뜯고 핥혀주세요. 둘이 너무 가까이 너무 신사적이야. 머리를 많이 깎아요. 머리 깎아. 너무 신사적이야. 바뀌었는데. 사람들이 여기 있어가지고. 그래서 지루한 곳에서 연수를 하시는. 지루한 곳에서. 아 그런데 약간 지루한 곳인데. 지루한 곳에서. 일단 저는 좀 반대 생각인 게. 왜죠? 작은 도시에서 할 게 많은 것 같아요. 아. 그러니까 뭐. 사실 런던은 일단은 뭐 쇼핑, 박물관, 뮤지엄 다 좋지만 런던 가봤죠? 네. 네. 이걸 맨날 가진 않아요, 사실. 그냥 진짜 어쩌다 가끔. 본인의 취향일 수 있어요? 맨날 가는 학생. 그럴 수 있나요? 그럼. 윈터 쇼핑 하러 가죠. 지방을 갔으니까 맨날 가면. 아, 여기는 되게 학구파. 무관에는 날라리파요. 버스 타러 가는 길이 있는데, 그치, 안 볼 이유는 없으니까. 근데 런던은 할 게 많고 볼 것도 많고 좋은데 단점은 좀 외로운 게 오히려 더 외로워요. 맞아요. 이렇게 동의하면 안 되죠. 일단 이거. 다시 그러고 다시 외로운 것도 다시 일단, 아닌데? 클럽 가서 놀면 되는데? 국자는 여기 이제 잔 드실 뻔했어. 자 계속 가시죠. 이해하면 안 된다고. 일단 상대편을 존중하고 일단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대 일단 듣고 백미를 물어 뜯어 주세요. 네. 왜냐면 이제 런던에 가면 보통은 학생 수가 많아요. 학만에도 많고 전체적으로도 학생 수가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 학생들이 제가 런던에서 연수를 해봤었는데 근데 유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끝나고 일을 하러 가는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나랑 같이 더 말을 하거나 이야기할 시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 그냥 저 나름대로 혼자 놀아야 되고 그러면 또 외롭고 오히려 더 외롭고 영어가 안 느는 듯한 느낌. 아니 근데 조금 학비가 비싼 거 생각만 해도 좋아. 아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. 선생님이 저렴한 학교 다닌단 말이 아니라 속마음. 학비가 좀 비싼 학교 때 가면 아르바이트 안 하시는 게 별로 없겠지. 맞아요. 근데 런던의 물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비가 약간 좀 저렴한 데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돈이 많으면 상관없죠. 아, 아주 자세 좋아요. 이거 뭐야? 막 이런 자세 아주 좋아. 진짜 좋은 학교는 정말 많은데 런던에만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좋은 학교가 많은데 사실 비용을 비교해보면 런던이 비싸요. 근데 다른 학교는 런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런던에 있잖아요. 아, 나 정리를 시켜야 되나? 근데 공부만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학교도 좋으면서 네. 할 것도 많고 다양하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런던이 좋더라고요. 근데 런던은 영국 내 다른 도시 여행하기 그렇게 좋은 데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제 스코틀랜드를 여행하고 싶다. 정말 어려워요. 6시간 넘게 걸리잖아요. 영국에서 영국 도시를 여행할 때 제일 좋은 건 런던이지. 교통의 중심이 있어요. 비행기 있잖아. 히드로공항도 있고 게트윅도 있고 그리고 모든 교통이 런던을 지나가게 돼 있어. 그렇지. 맞아. 교통은 뭔가, 근데 이제 교통은 런던이 좋다는 뜻이에요. 네, 이건 런던 내만 근데 매번 여행하고 매번 놀러가고 하진 않아요. 사실 어학연수 간 거는 놀러가기 위해서 간 건 사실 아니에요. 물론 어느 정도는 여행도 하면서 배울 것은 배웠지만 연수는 연수예요. 공부를 해야 돼요. 도시는 지루하잖아요. 사실 웬만해서는 한 달, 두 달만 있어도 어디에 뭐가 있고 뭐 금방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니까 사실 지루하긴 하거든요.
근데 런던은 9개월, 10개월 있어도 아직 안 가본 것도 많고 뭐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많기 때문에 어학연수 하기에는 런던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. 돈만 많다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글쎄요, 저는 주자는 거예요? 지방에 다녀오셨으니까. 네. 대표적으로 지방 대표 주자. 자, 박석사? 일단 저는 제가 그 연수생 때 공부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사는 게 일단 길잖아요.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6개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국 느낌을 느끼고 싶었어요. 근데 런던 딱 가면 우와 여기 영국이다 이런 느낌 전혀 안 들어요. 그러니까 한국이라 따지면 강남 왔을 때 우와 한국이네 이러지 않잖아요. 강남이니까? 그쵸 강남이네? 그게 런던이죠. 네, 그게 런던이라고 생각해요. 그냥 높은 최신식 빌딩이 많고 물론 중간에 인력제가 좀 있긴 하지만 진짜 랜드마크 그리고 흔히 알고 랜드마크인데 그냥 여행으로 가서 좀 보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사는 거고 내가 힐링을 받고 싶으면 영국 몇 군데 속에서 지방이 그걸 좀 난 런던에서 힐링이 되잖아. 완전 강남처럼 센트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. 아, 윈블던이나 그린위치 막 이런 데만 가도 엄청 좋잖아요. 되게 지방 느낌이라서 안 가봤구나. 촌놈이야. 1-2점만 가봤어. 어쨌든 공부하러 간 거니까 시간을 좀 세이브할 필요가 있는데 1-2전을 어항에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집 홈스테이 거리가 너무 멀어져. 통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. 비용도 많이 들고. 사실 토비만 네. 거래한 어쨌든 학생이 자기 돈을 벌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. 보통 가는 학생들 보면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데 어쨌든 부담이라고. 세이브하고 싶으면 지방으로 가도. 자 지금 반대파가 말한 거는. 통학 시간이 너무 길다. 돈도 많이 통학에 돈이 많이 든다. 자, 반격. 이게 3존에 있는 학교 뭐 모든 학교가 거의 뭐 1-2존에 있긴 하지만 3존에 있는 학교를 예를 들면은 홈스테이 정말 가깝게 도보 가능하고 5분 거리도 있을 수 있고 도보 20분 내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완전 센트럴에서 조금 떨어진 데만 가도 그렇게 통학 시간이 길지 않아서 나쁘지 않거든요. 근데 나 또 외국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좀 그 도시를 물론 매일 보는 건 지겹겠지만 좀 돌아다니면서 나는 그것도 좋다고 보는데 매일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많이 느낄 수 있잖아. 아, 많이 그 도시를 좀 경험하는 거지. 뭐 전철도 타보고 맨날 할 게 있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? 9개월 동안 돈이 많으면 기숙사를 구할 수 있어. 저희 돈이 많으면 런던을 갈 때 약간의 비용은 당연히 드니까 런던을 선택할 거면 조금 비용을 더 생각해서 좀 좋은 기숙사는 1-2존에 있는데 괜찮다. 근데 저는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런던을 가고 싶어 하는 건 사실 3-4존, 뭐 6존 이런 데를 보고 런던 가고 싶다 이러진 않잖아요. 1-2존에 그 딱 이미지 과거하지. 그걸 보고 런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사실상 그 런던의 좋은 점이라고 약간 이렇게 매겨주신 건 다 1-2존이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 갈 거면 런던을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런던 나머지 여행은 충분하지 않나. 난 런던에서 살면서 작은 도시는 여행하고 하루만에 볼 수 있잖아. 그치. 근데 런던은 날 잡아서 며칠 만에 보기에는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어려워요. 3일 여행하면 런던 괜찮아요. 2박 3일 런던에 있는 것 같은데 2박 3일 런던을 못하고 그럼 빡세게 놀면 안 자고 안 먹고 아 그럼요 빡세게 놀면 젊네 역시 박사 눈 좋아. 근데 런던은 그냥 런던이란 이유만으로 그냥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고 누군가가 이제 너 어디서 어학연수 했냐고 물어보잖아요. 사실 갔다 왔을 때 한국 사람들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근데 보고서 어 나 런던에서 뭐 있었는데 라고 했을 때 이제 먹어주죠. 아 그래요? 아, 그럼요. 그럼요. 그런 게 있어요. 어디서 런던이었어요? 어디서 런던이었어요? 말해! 체스터라고 왜 말을 못해? 왜 말을 못하냐고! 선장님 얘기하셔야 돼. 체스터죠. 아 왜 체스터? 대부분 이런 반응이잖아. 본인이 너무 해봤잖아. 체스터 어디? 이야기 잘 모르죠. 박석서 묻었어. 어떻게 해. 뭐 하시는 거예요? 근데 보통 연습 가면 최소한 물을 담기도 있지만 6개월 이상을 머무는데 사실 런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예를 들면 홈스테이 비용이라든지 생활비 하면
150만 원 훌쩍 넘을 수 있게 넘어가죠. 지방은 그거에 거의 3분의 2나 반 가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돈을 덜 쓰고 계속 돈 얘기지만 더 좋은 학교로 가서 더 좋은 케어를 하든지 교육을 더 오래 하는 거죠. 그렇게 하는 게 잘했어요. 넌이 학교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좀 좋은 원하는 학교를 좀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. 지방도 학교도 많은 지방도 있는데 거의 좀 덜 하는 데도 한두 개에서 선택하려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약한 것 같아요. 그 도시 안에서 아 옵션이 많기 많다. 런던은 비싸지만 네. 옵션이 많다. 네, 네, 네. 지방은 옵션이 별로 없다. 근데 근데 우리 다 정한다니까. 그 펜스쿨도 사실 런던에 있는 거는 몇 개? 대부분은 다 지방에 지금 두 개.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퀄리티가 높은 학교가 그렇게 많으면 거기가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. 어디 그러면 상위권에 런던만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런던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왜냐면 그 텐스쿨 안에 런던이 하나 있잖아 어쨌든 두 개 런던 스타일 지방도 어차피 그 지방이 하나야.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확률적으로 보면은 요거 약간 어거지네. 어거지도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어거지라고 해요. 다른 걸 주세요. 그리고 영국도 우리나라랑 내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걔도 런던이 좀 많이 기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몰려 지방도 할 곳 많은데 어쨌든 런던에 많이 몰려있으면 서울처럼 그래서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축구를 보면 축구 지방도 있네. 지방이 더 많죠. 특히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워홀 비자라든지 네.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예술 쪽 계통의 친구들은 아, 무조건 런던으로 가야 돼요. 동의합니까? 예술 쪽은 괜찮을 것 같죠. 예술 쪽은 수밖에 없죠. 그렇지만 예술 쪽으로 가는 학생들 사실은 50% 어학연수의 퍼센테이지가 낮으니까. 그렇죠.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도 그냥 지방인 것처럼 네, 지방에서도 충분히 좋은 어학연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방이라고 해도 엄청 지방이 아니에요. 런던은 그렇죠. 작은 지방도 아니에요. 있고 네. 다 그게 그거죠. 그렇죠. 너무 작은 지방 가면 좀 지루할 거고 캔터베리를 갔을 때도 놀랬대요. 깜짝 놀랐어요.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래서 캔터베리를 갔을 때도 내가 여기에서만 살아도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, 아래를 좋네. 너무 경험을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근데 아래뿐만이 아니라 소도시 중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. 좀, 지방은 네.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. 이거 너무 안 좋은 소리야. 안 좋은 케이스. 이거 진짜 안 좋은 케이스고 모든 분들이 미안해 내가 버렸어. 버스라이트나 좋은 지역 맞아요 좋은 지역 많으니 생각해야 될 건 한인별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런던의 기본적으로 한인별이 도시 자체 좀 편이니까 다른 도시 비하고 근데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곳에만 한국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직 한국 사람이 없는 학교들도 많아서 꼭 반드시 런던은 한인별이 많다고 말할 수 있겠죠.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학교들은 이미 한인별이 어느 정도는 네. 있잖아요. 알려지지 않는 근데 그 소도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. 한인별이 어느 정도 없는 것도 문제야. 어떤 부분이 문제죠? 한국에 좋은 학교만 찾아서 가거든. 안 좋다는 안 좋은 학교라는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야. 그렇죠.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지. 약간 이제 런던은 한인 슈퍼나 약간 마켓도 많고 음식이 안 맞거나 레스토랑도 그러면 또 아시안 푸드나 이런 거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. 지방은 아시안 음식점은 있지만 한국 식당은 별로 없잖아. 보통 차이니즈나 타이 레스토랑 그냥 아시안 근데 뭐 슈퍼마켓 테스코 가면 가서 해먹어야 되잖아요. 교장님은 테스코에 라면 판다는 거 어디서든 야 좋겠다 라고 말해서 사실 제일 그림을 먹을 수 있어 너무 비싸 치킨살도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어 그럼 그럼 삼겹살 제가 거기 먹으러 간 친구들 있어서 봤는데 너무 비싸요 진짜 하나 쓰는 거 사 먹어 두 개월 중에 한 번을 먹으러 런던을 그렇게 한 번씩 먹어야죠 어떻게 살아 근데 런던은 런던 갔는데 런던이 뭐
짧게 가고 뭐 길게 가고 런던이 되게 별로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난 많이 런던 사실 좋았어. 제가 있던 학교에 6개월 있다가 런던 그 상전에 있는 학교로 이제 나머지 기간 살아 간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두 번 다 그러니까 동거 도시의 느낌 다 아니까 경험을 얘기해 주면 그것이 훨씬 낫다. 그거 아마 그거는 우리 박석사 씨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런던에 있는 친구한테 야 여기가 더 좋아 막 이런 거 아니야? 왜냐면 친구 사귀는 그 느낌이 친구 사귀는 것도 작은 도시 있는 느낌. 그러니까 도시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겹치는 거야 동선이 다. 그러니까 친구가 다 우르르 움직여 유럽 친구들.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되는데 런던은 그럼 혼자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? 혼자 미스를 즐거워하면 되나? 나가고 싶은데? 혼자 나가고 싶은데? 거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 오늘 혼자 있을게 이걸로 문제 안 되니까 애티버티 참여율 같은 거 그렇죠. 소설 애티버티 말씀 나눠주셨습니다. 그게 오히려 학생들이 런던은 너무나 다른 게 할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. 많이 안 보이는 게임플레이가 많죠. 근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뭐 런던만큼 우리 다양한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애티버티는 대부분 참여하고 거기서 이제 서로 친해지거나 해서 그렇게 가죠. 서로 집 초대도 굉장히 많이 해서 집 초대도 같이 밥 먹자 이거는 그런 거 같아요. 런던은 할 수 있는 거 너무 못 봤어요. 수리 받으신가요? 제 몸이 이쪽이 나요. 몸이 이쪽에 치마 왜 이쪽 털을 드시죠? 죄송합니다. 자, 사회자분은 어디? 어디서 어디 가시죠? 지방 아니죠? 저는 미국에서 연수하려고. 아, 저도 못할 텐데. 지금 못할 정도요?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. 자, 끝까지 두 팀은 이제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. 여기는 그래도 이쪽에 많은 의견을 들었지만 나는 런던이 좋다. 우리 컨셉이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한테는 런던 어학연수가 맞다 이런 사람한테는 안 런던 어학연수가 맞다 안 런던 비 런던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마무리를 합시다. 활동적인 사람 한 곳에 오래 있는 걸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활동적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런던밖에 갈 데가 없는 거 같아요. 아까 말한 아트 디자인은 흔적이었죠. 뭐 워홀 하는 친구들 마찬가지로 정말 영국을 느끼고 싶고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고 또 돈도 적절하게 밸런스 맞춰서 좋은 곳에 좋은 학교에 좋은 곳을 투자하고 싶고 그러면은 지방 그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딱 이게 맞는 거야. 가성비 원한다 하면 지방이 좋네. 런던보다 지방 가성비 하면 뭐 런던 네. 엄청 많아. 아 그쵸. 그럼 우리 돈을 벌었으면 되거든. 가성비는 런던. 가성비는 런던 이 아니야. 너무 다른 의미의 가성비 아니에요? 네, 결론을 그냥 내릴게요. 그러니까 런던 가고 싶은 사람은 런던으로 가시고 왜한 거죠 이거를? 런던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왜한 거야? 왜한 거지?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상담 오고하면 그 말의 특성에 맞춰서 맞는 학교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. 하지만 오늘 이제 방송 내용 보니까 많이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런던의 장점, 런던의 단점, 뭐 지방 도시의 장점, 단점들을 잘 봤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어학연수 한다면 그분들한테 맞는 학교를 저희가 추천을 잘 해드리고 끝까지 케어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일이니까 영국으로 어학연수 가고 싶은 분들은 저희 영국닷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런 거 한번 또 해요. 재밌네요. 더 물건 듣고 하겠습니다. 근데 너무 우리 둘 다 런던바가 아니고 우리도 지방 런던바가 아니라서 정체를 드러내기로 합시다. 확실한 분석을 유지 합시다. 확실한 분석을 유지 합시다. 손 한번 흔들고 끝내요. 자, 안녕.